네, 그야말로 뭐 뮤지컬은 흘러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순간을 잡을 수 없는 게 또 공연 예술의 되돌릴 수 없죠. 네. 네. 또 그 묘미 중에 하나인데 네. 뭔가 되돌리고 싶고 그런 순간 아찔한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순간이 있으실까요? 영동 로망스 하면서 저번 시즌에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생명수에 제가 잔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네. 안 챙겨 나온 거예요. 잔을? 네. 아이고, 이거를 이나 오빠한테 받아서 마셔야 되는데 순 눈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어머. 근데 다행히 그때 하시던 오빠가 이제 병나발을 불게 해줘가지고 아.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정말 아찔했어요. 아. 막 이게 안무도 있고 이러거든요. 소주잔으로.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떼었던 것 같아요. 민수 씨는? 네.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연극을 이제 처음 하게 됐었어요. 근데 연극을 이제 처음 하게 되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. 떨리죠. 대사를 정말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리허설도 하고. 근데 한창 이렇게 연기를 둘이서 나오는 정말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하얘질 때가 정말 있어요. 갑자기 하얘졌어요. 네. 정말 맞아,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이게 진짜 이 막 뭐 5초간의 정적도 그때는 막 5분 지나갔고 막 이렇게 느껴져. 맞아. 기계 느껴지죠. 그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이 대사를 해? 다시 쳐주길 바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제 기준에는 그게 안 들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소극장이었어요. 아, 관객들에게 정말 이 다시를 모두가 들은 거예요. 어떻게? 그래서 관객분들도 갑자기 어떻게 학교 선배님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러는 거야. 쟤 까먹었나 봐. 네. 그랬는데 다행히 제 파트너가 네. 정말 대사를 다시 쳐줘서 기억이 갑자기 확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기 시작했죠.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떨려. 저는 그게 정말 성장통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사를 그래서 항상 뭐 공연하기 전에나 뭐 틈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요. 네. 회로가 정지되는 거네요. 맞아요. 배우한테는 아, 아찔하네요. 진짜 무섭다. 아무 생각이 안 나. 아무 생각이 안 나.